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1일 본서버 영웅들의 밸런스 패치 소식과 함께 오버워치와 관련한 다양한 소식들을 준비해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 첫 번째 소식, 허용되지 않은 제3자 외부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해 12월 7일에는 4286개의 계정이, 12월 9일에는 1332개의 계정이 정지가 되었습니다. 불량 사용자 제재 안내에 대한 공지가 2일 텀으로 올라오는 경우는 처음인데 요즘 블리자드가 확실히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 지난 체험 모드의 패치 내용이 본서버에 적용되었습니다. 총 3명의 영웅이 패치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바티스트 너프가 되었습니다. 불사장치의 생명력이 200에서 150으로 감소하였고요. 두 번째로 궁극기 충전 비용이 15% 증가하였는데요, 궁극기 비용이 15% 증가했다는 것은 궁극기가 15% 늦게 찬다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 디바 웬일로 버프가 되었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방어구 체력이 200에서 300으로 증가하고 일반 체력이 400에서 300으로 감소하면서 300-300 체력의 디바가 되었습니다. 해당 패치는 생각보다 체감이 클 것 같네요. 세 번째로 라인하르트 디바와 함께 버프가 되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방어구 체력이 200에서 250으로 증가하면서 총 체력이 550이 되었습니다. 또한 로켓 해머의 공격력이 75에서 85로 증가하였는데요, 라인하르트 버프는 엄청난 체감이 될 것 같은데 쉽게 이야기해서 4방에 죽던 250의 체력의 영웅들이 이렇게 단 3방에 죽습니다. 이번 영웅들의 밸런스 패치로 인해 라인하르트 자리아 조합, 윈스턴 디바 조합뿐만 아니라 라인하르트 디바 조합도 충분히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세가 될 라인하르트 투로 점수가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프로 우승 경력에 라인하르트 2000시간 장인이 알려주는 꿀팁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눈송이 교환소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디바 의자부터 100% 당첨되는 전리품 상자 11개 교환권 등 다양한 상품이 있는데요, 저는 요즘 목이 안 좋아서 설구 무상 가습기 좀 얻어가겠습니다. 뿅! 아 뿅! 아 도대체 이 상품은 누가 타가는 거야? 옛날에도 나오질 않아. 한 번만 떠라. 제발. 안 되나? 어림없는 소리. 눈송이가 제 머리카락보다 빠르게 증발했네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환장의 겨울나라 이벤트가 언제 시작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저도 모릅니다. 많은 유저들의 예상대로라면 12월 9일 수요일에 시작됐어야 했지만 올해는 이벤트 날짜가 평소보다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밀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0 겨울나라 이벤트도 다음주 수요일 새벽에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겨울나라 이벤트와 관련한 추가 정보가 있다면 바로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또 더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컨텐츠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유바. 그런데 환상의 겨울나라 말고 환하의 겨울나라는 없을까요? 상의 하의. 죄송합니다.